뭔가 있어. 내 무덤이 있었어! 아크, 공룡 게임 아크, 판타지 버전. 공룡 게임 하니까 바로 나오네. 다크앤라이트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해보니까 제가 레벨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레벨을 좀 올릴까 합니다. 이 게임은 이제 아크도 레벨을 올렸어야 됐죠. 레벨을 올리고 앵그램 포인트를 투자해야지 새로운 이제 물건이라던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지식 시스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하고 레벨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숙련도를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적혀있죠. 서브 핸드를 제작하면은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숙련도를 올려서 새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걸 해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다시피 레벨이 부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먼저 레벨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4곰이야? 그곰 아냐? 와 진짜 세다. 아 길을 막는 게 맞겠지, 길이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거꾸로 설치했어. 아, 이런 게 어딨어! 어, 된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른쪽 클릭을 하고 왼쪽 클릭으로 설치하는 거구나. 와, 나무를 또 따로 넣어줘야 되나 보네. 오케이. 아직 밝으니까 한번 어디 나갔다 올까? 아씨. 어, 건물이다. 어, 늑대 인간이다. 저기 멀리 보이네요. 허허. 무서운 곳. 언제나 뒤를 조심해야 돼. 무서운 게임이야. 와, 저 아래 안개 있는 데가 나를 그렇게 죽인 그 괴물들이 있던 데였고, 나무님이랑. 여기 위쪽은 늑대 인간이나 곰이 있나 보네요. 난 진짜 이 게임 시작도 안 한 거였다. 어제 나름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나는 죽기만 하고 한 게 없네? 잠깐만! 이거 맞아? 이길 수 있을까? 8레벨, 8레벨이야. 깜짝아, 뭐야. 방금 뭐 맞았는데? 덤벼! 와, 이 어디가? 너 왜 체력이 안 다니 근데? 됐다. 아, 8레벨짜리가 이렇게 쎄? 오반데? 와, 강했다. 썸네일을 각을 쓸 짬도 없었네요. 근데 원거리에는 엄청 약한데 근거리에는 또 세네요. 흡혈 효과 같은 게 있나 보죠? 아, 늑대 인간 저거는 너무 헬이다. 아, 붙으면은 무조건 지. 아, 튕기. 잠깐만요, 여기 어디야? 어? 오, 내 집. 아, 어어? 아, 왜 지어놓은 거 다 어디 갔어?
자동 저장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장이 있나 진짜? 자동 저장이죠. 아, 자동 저장인데 이렇단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경직이 들어가는 건 되게 좋네요. 왜 안다는 거지? 나 흡수 안 당하고 있거든요, 별? 어. 아, 나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얘네는 찍을 수가 없네. 너무 개랄해 가지고. 아, 뭐가 있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갈 수가 없네요. 여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페어 유적지 같은 데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와 보는 곳이죠. 어, 노래 변했다. 오, 씨. 아, 뭐 또 있어 앞에? 아, 하지마. 아니, 내가 못 오는 데인가 여기? 오, 잠깐만. 거미줄 맞으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분명 여기도 뭔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 다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제 공격 선딜레이 있어가지고 잘 못 때리나 보다. 지금 새로운 맵을 탐방하는 그런 게 안 되네요. 그냥 괴물놈들 때문에. 어, 근데 좀 멍청합니다. 속도는 빠른데 잘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내 스태미너가 다 됐죠? 망했죠? 잠깐만! 거기도 있었어? 에이, 웃기지 마. 오, 미친 게임이야! 뭐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일단 물로. 걔는 목욕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같다! 아씨. 아, 내기지. 저번에, 아까는 저기 가서 죽었으니까 이번엔 절로 한번 가볼까요? 철을 좀 캐고 싶은데, 장비 고칠 겸. 철을 캘 수가 없네요. 어, 여기도 나무맨들이 있습니다. 어, 나무맨이랑 저기 시뻘간 나무맨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철 광맥을 찾았다. 아니네? 동이네? 아이. 아,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까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인데. 밑으로 가면 죽겠군요. 늑대 인간이 엄청 있네요. 쟤는 뭘까? 저건 뭘까요? 뭐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가? 어, 위쪽 가운데 건물 개수가 3,000개 지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500개에서 4개 지어놨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구역인가봐요? 전투는 최대한 안 하고 싶으니까, 절로 한번 가보죠. 내 생각에 이거 죽는다, 가면은. 와, 뭐야. 오, 처음 보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철광맥 같이 생겼는데, 동이라고 이게? 이상하다. 아, 철이네! 와, 철 많다. 여기 살아야겠다, 그냥. 와, 이거 너무 많다, 철광맥이. 됐다. 여기가 뭔가 특이한 데인가 보다. 돌이, 그쵸. 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지도 지었고. 와. 물소리가 들립니다. 폭포 윗길인데 길이 막혔습니다. 올라갈 구간이 없네요. 여기 뭔가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기에는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길로 한번 가보죠.
아, 저기 뱀 같은 것도 있나 보다. 이상한 불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불 같은 거? 이상한 동네네, 아래는. 저거 저 시뻘거 저거 뭐죠? 뱀이랑 뭔가 있다. 어 깜짝아, 여기도 위험해. 올라오는 길은 없어 보이고, 일단은 저쪽 먼저 가야겠네. 내려가는 데 말고. 별로 가겠습니다. 아, 위험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나무, 어, 여기도 파란 거 있다. 파란 게 많이 있네, 여기저기에. 얼떨결에 파란 거 있는 데로 왔습니다. 신나게 싸우고들 있어요, 지금. 나만 안전하면 돼.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방금? 아, 맵이 되게, 예. 쟤 뭐야? 두꺼비 같은 거 있는데? 나무 됐다 많아. 물 좀 마실까? 고기 먹고. 일로 한번 가보죠. 내 생각에 이미 사조성이 보였거든요?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가야죠, 뭐. 온 김에. 저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여기보다. 놀랍게도 별로 뭐 강한 적은 없어요. 돼지랑 나무괴물? 나무괴물 세긴 했는데 킹만 했죠? 어, 저기 저 눈깔괴물. 어 저기 뭐 있다. 검인가? 어, 유적이다. 유적. 아 이거 재밌다 게임. 잘 만들었는데? 왜 안 움직이죠? 죽은 건가? 자는 건가?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이게 뭐지, 이거? 어, 이거 불안한데, 뭔가? 이게 뭘까요, 이건? 어? 어? 어, 140이요? 아, 나 140 처음 보는데, 나? 쟤는 솔직히 약한 몬스터였어도 강하겠다, 140이면은. 근데 약해 보이지 않죠, 전혀? 일단 좀 안전한 데서, 뭐 싸우더라도 하나씩 싸워야겠죠? 이길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와, 이상한 데 왔습니다. 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가 아니라 저기 있는데? 와, 뭐 얼어있는. 어, 이거 안 되겠는데? 건물을 지어서 창문을 열고 쏘면은 잡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싸우는 게 제일 낫겠죠? 아, 안 된다, 안 된다. 건축 안 되는 공간인가 보다, 여기 자체가. 잠깐만. 이건 예상 밖인데? 되네? 여기다 합시다, 그럼. 나만의 안전한 벙커. 설마 이 안으로 쏙 때리는 건 아니겠지? 여기 못 쳐? 못 잃을 것 같은데? 140 레벨인데, 기본으로 그냥, 얘네는. 아, 왜 이렇게 흔들어, 뭐야? 잠깐만, 그러면은, 어차피 나 여기서 무빙 안 하고 쏠 거면은, 마법을 써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 화염을 고쳐놨는데, 이걸 써도 되겠다. 일단 활은 원거리 공격은 이걸로 하고, 이것도 배치를 하고, 5번, 8번, 10번으로 쏘겠습니다. 맞았다. 다른 녀석 안 온다. 얘만 온다. 체력이 안 달아, 근데. 체력이 안 달아, 뭐야! 어, 이거 창틀은 진짜 튼튼해요? 와봐, 뭐야, 왜 안 덤벼? 그냥 한 번 쏘고 가는데? 와, 근데 한 번에 데미지가 200이 달아? 체력이 400인데? 어, 왜 안 쏴, 얘 뭐야? 맞는다. 방금 나 맞은 거예요?
나왔다! 앉아. 죽어, 죽어. 죽어, 이러다 죽어. 안 달았죠, 쟤. 아, 쟤 못 잡는 앤가 보다. 안 다네, 그냥 아예. 아. 아, 이건 좋았는데, 이거는. 아, 이거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그냥 죽었겠다. 저거 사람 아닌가요? 쟤는 뭔데, 뭐, 아무것도 안, 아, 쟤 상점이네. 그쵸, 머리 위에 지금 떠있죠? 물약 상점 같은 거. 너무 가깝잖아, 외주사랑. 보가르손. 36밖에 안 돼. 내가 더 높네, 레벨은? 안녕하세요. 야, 아까 친 거 미안한데. 잠깐만요. 반응 없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팍 죽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소환석. 정의 두꺼비 원소. 어, 이게 뭐야? 구매하는 게 다른데? 익힌 사료를 주고 아르마 오일 이런 걸 주면 얻을 수가 있다네. 두꺼비 기름. 페르몬. 두꺼비 기름을 팔 수가 있네, 이 사람한테. 그쵸? 어, 이거를 주면은 롤케이크랑 뭐 거친 낫. 거친 낫은 필요 없는데.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대요. 특이하네요. 보가르손. 보가르손도 때려지나 좀 때려볼까? 당연히 안 되겠지.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오, 안 때리네? 아, 안 때리시는 분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참나. 뭔 만행을 저지른 거야? 썸네일 좀 찍겠습니다, 주머니. 아유, 아주 미인분들이셨네요. 이래. 죄송해서 어떡하나. 스티브 이름은 남잔데? 스티브! 아, 스티브 지나갑니다, 스티브. 이건 뭐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스티브 나랑 관계 없는 거네요? 스티브 대사, 대화도 없습니다. 이거 덜 만드는 건가, 설마? 아, 괜히 쫄아가지고 나 뭔 짓 한 거야? 죽을 뻔했잖아, 체력 좀 봐요. 저 회복도 안 됩니다. 얘네가 회복을 막았나봐, 독화살로. 저 600초가 지나야 회복하나 본데. 이러면 나 싸움도 못 하는데, 어디 가서. 괜히 서서 고생했죠.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내가 또 물든 마시겠습니다. 아유, 또 면목이 없네. 어, 잠깐만. 나야? 나야? 오, 야, 나무님! 어, 나무님. 적대심. 아, 나무님 질 것 같아. 나무님 진 것 같은데? 나무님 진 것 같은데? 여기 재단 같은 거 있네요? 일단은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함부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일단 나무한테 어그로를 주면 되니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엄청 많네. 나무가 두꺼비보다 훨씬 많네. 오히려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체력 회복해야 되는데 저 이상한 독 때문에 회복을 계속 못하고 있네.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변신술 부엉이! 아, 부엉이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야죠? 이렇게 써놨는데 안 살 수가 없죠, 이러면은? 어디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어! Come here. 어, 10분 동안 변신이다. 어, 부엉이 됐습니다. 와, 이걸로 못 가본 곳 다 가볼 수 있겠다. 진짜로. 어, 대박. 위는 위험할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체력이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체력은 625로 더 높습니다. 620에 데미지 200. 더 강해졌어요. 포만감은 1400이다. 소지 무게 0. 스페이스바로 다시 날고요. 빨라, 빨라. 시프트 누르면 더 빨리 날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빨리 나네요, 애초에. 광맥. 이게 뭔데? 저게 다야? 저걸로 유혹해놓고서 고작 저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도 페어. 없습니다.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제대로. 여기도 한번 놔볼까 했거든요? 근데 없죠, 지금 보다시피? 뒤쪽에도 뭐 별거 없고. 이러면 나는 괜히 와서 죽은 거 아니야? 이걸로 볼수 있는데. 되게 배고파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먹여줘야 되나요, 내가? 어? 아, 배고파서 풀렸어! 아! 아, 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가라고? 나 어디야, 여기? 아니, 사실 여기 어딘데? 가면 없는데, 나 이제? 아니, 여기 어디야? 갈 데가 없어.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지울 수도 없고, 지금. 사과 열심히 먹어. 사과 다이어트 해. 오, 씨발, 미친 게임! 아, 뭐야! 미친놈들아! 아, 죽었다. 물가가 아니네? 오, 살았어? 이 높이를? 아니, 니도 살았냐? 아까 여기서, 저기서, 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도 죽었죠? 저기 보인다. 이게 뭘까요? 독버섯. 재단 독버섯. 독버섯을 바치라는 건가? 나 그런 거 없어. 유황이라도 먹어. 부활이라는 게 있네요? 다음 기회에.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를 좀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혀 감도 안 잡히거든요? 어, 너도 올수 있니? 하지만 여긴 못 오지, 멍청하지. 암석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안돼 있어. 뭐야, 저게. 아, 그만 와! 구경하고 싶은데. 살라면은 도망가야겠죠? 멀리까지? 나무 요괴 영지. 아, 얘네 영지였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내 무덤이 있었어! 제발 저 위라도 올라가야 돼. 제발. 개구리랑 싸우고 있나 보다. 발 깨졌죠? 어딘지 1도 모르겠어, 진짜.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요? 온천 에너지. 온천 에너지? 갑자기? 나무라서 이걸로 캐야 되나 보다. 이거 죽어도 갖고 갈 것 같은데, 온천 에너지는? 이 온천 에너지 때문에 쟤네 저 식물들이 이렇게 됐나 보다. 근데 여기 지한 것 같은데? 빛이 영원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저 개구리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내려가. 거기 끼니? 이건 이거 밀대요! 공포 게임이야! 공포 게임이야! 망했다. 아, 그래도 다 돌아봤죠? 아직 볼 게 많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